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하늘이 형이랑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와우! 뭔가 브이라이브 듀오. 그래요. 요즘 을인 자주 본다고. 아,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듀오입니다. 라이브 듀오. 네. 진현 오빠 흑발 진짜 좋아. 어, 근데 형 언제 염색했니? 어, 형 검은색 염색했네. 언제? 방금 알았다. 아, 얼마 안 됐어. 그래? 여러분들 듀오입니다. 기억하세요? 또 염색 모를 수도 있죠. 나 머리 길었어. 언제? 몰랐지? 어. 자고 일어나니까 길어져 있더라. 듀오입니다. 조명이 초록색 느낌 난다고요? 응? 왜 그러지? 뭔가 좀 산뜻하지 않나요? 그럼? 좀 숲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아요? 여기는 연습실. 숲에 온 것 같으면 어떡해. 연습실인데. 여기까지. 저도 보고 싶어요. 네, 저만 머리 자른 게 아니고요. 멤버들 다 정리했습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저도 잡았습니다. 네. 아, 근데 정리 진짜 정리만 해서 그냥 숨만이는 네 숨만 숨치고 이제 겉에 정리 좀 하고. 아, 호령이가 좀 안 했어요. 호령이만 겉에. 아, 맞아 맞아. 민규는 네. 그때 괜찮다 해가지고 형 방금 숲에 온 것 같다 했으니까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유아 선배님의 숲의 아이. 보이죠? 아, 네. 백결이가 다시 금발로 돌아왔습니다. 맞아. 네. 일루션 때가 아마 마지막이었죠? 금발이. 제 머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아마 이제 살면서 이렇게까지 기르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즐겨주세요, 같이. 네, 즐겨. 네, 저희는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별일 없습니다. 금발하면 김진현이지. 응, 염색했는데 금발 아이가. 아, 얼마 안 됐어. 모를 수도 있지. 아, 쉽죠? 괜찮다. 성하지 않다. 그럴 수 있지. 성하면 안 되지, 이러면. 남자가 내가 정말 그건 좀 갑자기 눈물이. 긴머리 최고? 긴머리 최고? 최고. 너무 피곤하지만 여기 있고 싶었어요. 지금 또 늦은 저녁이긴 하죠. 네. 이왕 여기 라이브 오신 거 저희 불타기 한번 치고 봅시다. 에이, 불타면 어떡해. 뜨거워 뜨거워. 뜨겁게. 네. 영국도 안녕. 안녕. 쭈가빠 머리카락 때문에 목 따숩겠어요. 땀띠 나갔어. 솔직히 겨울 때는 승리죠. 네.
아, 맞아요. 오늘도 영상 통화 너무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또 참여해주신 그레이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맞아요. 오늘 팬들의 아. 영상이 올라왔죠. 다음 주에 본편이 나온다 해요. 맞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영상 제일 마지막에 적혀있던데. 아, 적혀있었어? 그거 다 압니다. 안 보고 뭐 했어? 응? 전 봤습니다. 같이 봤잖아. 오늘 진현이를 봤으니까 힘이 났어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26일. 아, 난 알고 있었어. 26일에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노래는 혹시 뭐 듣고 싶은 거 있나요? 이번 색소파스 들으세요. 네, 이번에. 안 알려줄 거야. 아, 이번에. 아, 하나도 안 궁금하다. 이번에 아, 나만 알고 싶은데. 그럼 형 와평생 나서 아, 그러면 이번에 이게 아 오케이 다들 아시죠? 네.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러브킬러 컴백을 하셨죠. 멋지십니다. 준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 영. 감사합니다. 오늘 짱 추운데 진영 오빠는 패딩 챙기셨는지. 코트 있습니다. 네. 맞아, 오늘 추운데 꽤 얇게 입었지 않아요? 근데 괜찮았어요. 다들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뭔가 좀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형을요? 네, 옷을 좀 얇게 입는 걸 좀. 하늘이 형은 옷을 다 벗어도 이 근육 때문에 추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패딩 입을 또 날씨가 왔죠. 맞아요. 어제 또 비가 오고 나니까 확 추워지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 틈만 나면 진현 오빠 바디 프로필 영상 봐요. 너무 많이 보시면 좀 질리지 않을까요? 저도 틈만 나면 형 영상 보고 있잖아. 근데 틈이 1초도 안 나네 나는. 보고 싶은데 틈이. 아, 이거 살짝 긴장해. 발가락이 잘리는 그 정도로 춥다고 하시네요. 아. 이제 또 귀도 좀 많이 시렵고. 목덜미도 살짝 시렵고 손도 시렵고. 일본은 아직까지 서울 한국만큼은 춥지 않네요. 24도. 많이 따뜻하네요 아직. 이 노래 한번 들읍시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국악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국악 좋아하죠. 좋습니다. 하이. 아아 아. 근데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궁금하네요. 저도. 형이 못 보면 누가 봐? 아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이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금요일인데 뭐 하실 건가요? 하늘 씨. 저는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동희 씨는? 저도 지금 즐기고 있어요. 따라하는 건 재미없는데. 다시. 동희 씨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전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죠? 제가 왜 그것까지 설명해야 되죠? 로딩 중이신 거 같은데. 제가 왜 그것까지 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아 뭔가 알고 싶어서요. 궁금해요? 네. 됐어요. 아깝다. 아니. 오늘 운동했나요? 하늘이 형에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숨 쉬고 있어요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운동했나요? 이거는 오늘 어디 운동했죠? 오늘 등이랑 이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등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자는 등으로 얘기한다 했으니까. 등으로 얘기해서 등으로. 말을 하지 말라. 등으로 아, 등으로 얘기하세요. 말하려면은 등으로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머리에 꽃이 핀 것 같아요. 어때요? 꼭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아. 저 험한 말 하기 싫어요. 아. 바른 말 쓰고 싶어요. 미소? 미소 어디 있어요? 야. 하늘이 아름다운 미소가 그리웠어요. 형이 꽃. 너가 꽃이다. 이렇게 하시면 어떤 꽃이죠? 저는 해바라기입니다. 단백질 꽃인가요? 뭐 들은 걸로 해주세요. 네. 또 듣고 싶은 노래? 좀 잔잔한 거 듣죠. 잔잔한 거? 정말 잔잔한 노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근데 밤산책 감성? 잔잔한 노래 뭐 가시죠. 5개월 전에 올라온 거. 아, 나 이 들은 적 있어 이거. 이 노래 좋아. 아, 내가 저번에 들었어. 이 리스트를 다 들었어. 아, 그래? 최신 걸로 볼까? 최신 것도 난 다 줘. 다 없어? 팝 괜찮지.
야망2 동인할 줄 아세요? 제가 만든 노래인데 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시죠?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가이즈라는 멋진 녀석들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 이영준, 가짜 이름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준입니다. 누구세요? 저 하늘입니다. 됐어요. 듀오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듀오입니다. 메시지를 읽으면 손은 흔들어. 아, 요새 누가 손을 그려온도? 네. 아, 나 알겠다. 뭐? 나부터 먼저 할게. 가짜 이름, 가짜 이름도 뭐 귀엽고 괜찮네요. 방금식 도착.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활동명 동인. 그게 그거지 뭐. 남자네. 하늘씨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동인도 찐 영준이잖아요. 그쵸? 두 개의 이름. 두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으로 갑시다. 그치. 두 번째 이름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 김PTC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죠. 환장합니다. 환장해주세요.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주세요. 저녁? 일단 하트 먼저 하고 갑시다. 하트. 하트. 요새는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저매추. 네, 저매추. 저매추. 저매추는 오늘 같은 날은 살짝 아까 뜨끈한 조스바 한번 네, 얘기하시죠. 오늘 같이 좀 추운 날에는 뜨끈한 비비빅이랑 비비빅 맛있죠. 비비빅이랑 달달한 대하소금구이. 그리고 매콤한 초콜릿까지. 아, 완전 꿀 좋아. 네. 저녁에 추천. 오늘 같은 날에는 뭔가 좀 소고기. 소고기. 네, 소고기 좋다. 소고기 좋다. 소고기 좋다. 소고기 괜찮네요. 어, 맛있겠다. 물어갈래? 좋지. 아메리카노 말고 카페에서 뭐 먹어요? 제가 카페를 잘 가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카페를 즐겨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면은 갈 일이 생겨서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던가 아니면 그냥
생과일 주스 이런 거. 아, 또 과일을 좋아하니까 미숫가루도 먹고 그런 거 먹는 거 같아요. 형. 저는 뭔가 좀 요거트류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커피를 많이 마셨다 하면은 그 요거트. 그 소고기 요거트는 제일 좋아하는 거. 들어가려는 그건 좋은데 조금 아쉽다. 저는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괜찮지. 블루베리가 또 몸에 좋잖아요. 그리고 또 유자차도 생각나네요. 네, 유자차도. 유자차요? 네. 저는 아이스 유자차. 저는 으라차차. 말리지 마. 전 으라차차 좋아해요. 오. 힘이 좀 나눠봐요. 네네. 항상 파이팅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틴 요거트 맛. 아, 그 뭐지? 그 나왔다면서요? 그 프로틴. 아, 그 어디지? 아, 그 프로필 프로틴이 아니고 프로틴 신제품 뉴스 이런 거 챙겨 보시나요? 어, 그 아유 라이브에서 팬분이 또. 아, 그럼 나도 알아야지. 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 빨리 도와주세요. 아, 백다방이요. 아, 좋아요. 아. 네, 백다방. 정말 프로틴. Hi,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그쵸, 백다방. 아직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그럼 형이 먹어본 프로틴 중에 제일 추천드리는 그런 프로틴 있나요? 신타식스라고. 아, 계란치고. 네. 그 빨간색 통 있는 거. 그게 좀 괜찮아. 많이 구매하시고. 맞아, 그거 맞아. 사람들 많이 먹던. 아, 굳이 뭐 메모까지는.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먹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유명한 그거죠. 나도 한 번인가 먹어봤어. 그냥 한 통. 그냥 한 번 사서 먹어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닭가슴살을 먹어가지고. 근데 닭가슴살이 좋아. 그렇지.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편의점에도 잘 나와요. 근데 저희가 항상 출근할 때마다 편의점 들려가지고 사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닭들이 하늘이 형을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내가 그 닭이랑 통화했거든. 아, 진짜? 아, 진짜? 응. 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이게 좀 잠잠해지다가 또 갑자기 또 많아지고. 2 더하기 2는 얼마? 4. 애교? 2 더하기 2는 뭐죠?
2 더하기 2는 뭐죠? 4. 이게 낫겠다. 준 보고 싶어. 나도. 저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큐트. 큐트. 지금 이 큐트 나왔거든요. 아 콤보. 콤보 네, 이 콤보 나왔습니다. 저도 사랍이다. 네? 저도 사랍이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해보시죠. 사랍이다. 뭐 지금 방금 최고의 텐션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하늘이요 최고의 텐션 운동 다 하고 마지막 짤 때 그때가 최고의 텐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젤비 김진현 세상에서 젤루 귀여웠다 귀여웠다 귀여운 김진영 하늘이 so cute 하늘 진현 오빠 회색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끝이야? 오케이. 나 방금 비트 나온 줄 알았다. 이거. 아. 이영준도 세제기요 아니 그, 그런 거 읽고 있는 부끄럽게 너가 더 귀여워 오? 너 말이야 잘 있나? 형이 말이 없노 아! 아니 얼굴이 형이 생겨왜 아니 나 이게 얼굴인 줄 알아 아니 에이 몰랐네 아니 왜 그걸 얼굴로 하냐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얼굴처럼 생기면 못 알아본다고 아이.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아 왜 안 해 방금 좀 안 맞았다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어?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와 이거 지금 맞추고 싶은데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비슷했다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그레이스 사랑합니다 둘이 진짜 많네 이거 뭐죠? 짜장면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아 다시 네.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창수육! 진짜 안 맞는다. 듀오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아, 근데 좀 어렵다. 완전 어 나도 어렵다 하나 둘 셋 김치찌개 하늘 너 계속 이럴래?
공부 안 해? 내가 또 김치찌개 먹는다. 난 근데 난 어릴 때는 된장찌개를 더 좋아했는데 크면서 김치찌개를 바뀌었어. 가끔씩 근데 된장찌개 먹잖아. 먹지. 된장찌개 먹는 게 뭐? 된장찌개 먹지 나는. 좀 귀엽게 먹는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만 칼로리 먹기.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하기. 바로 있는데? 응? 바로 보이는데? 하나, 둘, 셋. 일주일 운동 안 하기. 운동 안 하기. 네. 2만 칼로리 먹으면 계속 음식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안 한다고. 그렇게 뭐 타격은 오지 않습니다. 후라이드 양념 바로 있지. 하나 둘 셋 양념. 너 일부러 피해나? 아 나 진짜 양념 좋아해. 나 후라이드 치킨 거의 안 먹잖아. 수상해. 조심해. 형이 제일 수상해 지금. 본보고 얘기해. 하늘이 형이랑 저랑은 키가 똑같아요. 제가 조금 작아요, 조금. 형이 한 195 되니까 제가 194 되거든요. 찍먹 구먹 이거는 뭐 정답이 뭐 보이는데. 내가 근데 난 이건 진짜 난 상관이 없어. 하나, 둘, 셋, 찍먹. 굳이 먹자면 찍먹. 근데 부먹? 부먹도 나름대로 맛있어요. 부어도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또 그 꾸덕함이 또 있기 때문에 부먹은 괜찮아. 근데 저는 지금 내년에 꼭 오빠 보러 갈게요. 내년에 빨리 왔으면 좋겠네. 저희 노래를 쓰시나요? 동희님? 당신은 그레이트까지 노래를 쓰는 사람입니까? 자신있게 그레이스를 위한 노래를 쓰는 사람이죠.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영국 아니야? UK 영국 가보고 싶다. 여기 비가 오는데도 여기 비가 오는데 거기도 비가 오나요? 아니요. 네. 그레이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난 지가 오래돼서 제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It's rainy day. 비가 오나요? 아니 비 안 와요. 항상 그레이스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요. 저는 못 만나더라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자주 찾아오신. 만나면서 소통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온 오프라인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하늘 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안 보고 있을 때도 저는 그만큼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안 보고 있을 때도 보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우리 그레이스를.
봤어요. 잘 쓰시던데. 어제 뭐 쳤어? 응? 어제 춤췄어? 아, 왜 뭐야? 그 트와이스 선배님의 Yes or Yes?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쳤어? 어제가 아니고 영상 우리 찍은 거 있잖아. 다 찍어. 나도 찍었어. Yes. 아, 예전에. 예전에. 어, 나 그때 이 옷 입고 있었는데. 어, 그래? 응. 오. 진짜 아금 이제 얼마나 아니, 날짜가 딱 맞다고. 몸이 얼마나 크냐는. 아, 몸 커져. 광배 한번 열어봐. 아, 안 돼. 광배 열면 알지? 아, 저 문 열어야 된다 지금. 안 돼. 문 열면 추우니까 광배는 안 열도록 하겠습니다. 난 뒤로 빠져 있어야 돼. 빠져 있어 봐. 내가 이렇게 조금만 틀면 저 벽에 밀려가는데. 그런 김에 한번 춤을 쉴까요? 여기까지. 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 주시죠. 제 사진 보여주고 누가 제일 잘생겼냐 물어봤는데 영준 오빠 고르시던데. 보건쌤 감사해. 또 영상 메시지 주시죠.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 아주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우리 어린 친구들의 복원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 웃고 하이 소 알겠어. 좋은. 제가 또 사려감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또 엄청 좋은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네요. 나루토 팬입니다. 광팬입니다. 네. 그 일본어 할 때 소 하잖아. 형국은 그걸 못하겠다. 네. 대 완전 대 대흉근. 돌베개 아닌겨. 뛰면 손 뒤로 하고 말겠다. 이거 이렇게 뛰. 돌베개 별이 다섯 개. 진영표 돌침대. 여기 알지? 여기 스티커 없지? 요 맞나? 이마에? 몰라. Hello. 별 다섯 개. Hello. Hello.
그레이트 가이에서 가장 가이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저는 간다. 전 저희 노래 다 좋아가지고 전곡 다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How high can your voice go? 오빠들은 손바닥이 굳은 살 생기게 생겼겠다. 어, 형 진짜 심하네. 이 그거 굳은 살이 아니고 말 발굽 같은데요? 이거 말 발굽 아닌겨. 확실히 굳은 살이 있어야지. 맞아. 생길 때 아픈데. 근데 난 생겼다가 좀 괜찮다가 또 생겼다 괜찮다고 해. 이 정도 괜찮지. 아 난 진짜 처음 할 때 난 여기가 너무 아프더라고. 형님 장갑 어디 왔나요? 아끼야? 아 수단에 스트랩만 하네. 어 그게 더 생기지. 장갑 껴야 돼. 처음 완전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못해. 블랙앤화이트 좋죠. 그치. 블랙앤화이트 괜찮지. 진현이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있어요? 어? 저는 짱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짱구? 네. 짱구 괜찮지. 하나 둘 셋 야! 아 아니 그걸 그렇게 안 하나. 아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너무 올려서. 짱구 콘서트 열리면 가나요? 예? 짱구 콘서트 열리면 갈 건가요? 어, 감이 좋죠. 맞아. 아, 뭐 끼어 있어. 그 속눈썹 빠졌어. 아. 토이스토리 저도 좋아합니다. 아, 형 토이스토리. 형 그때 토이스토리에 출연됐었지 않나? 어디? 그 서랍 보면 제일 오른쪽 장난감으로. 장난감 39였나? 아, 뭐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겠어. 나 근데 난 잘 몰라. 아, 그래? 그냥 드립이야. 아, 그래? 근데 그게 있어. 아, 형 다른 캐릭터가 있어? 어, 아, 진짜? 있어. 뭐지? 근데 진짜 토이스토리 좋아. 나도 토이스토리 재밌게 봤어. 공항, 아,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토이스토리 있어서 그때도 봤었고. 저희 제 때는 이제 그 비디오방이 있었어요. 그거 비디오 빌려서. 어. 우리도 우리 동네에 있었어. 완전 어릴 때. 그래서 토이스토리만 계속 골랐어요. 나 봤던 걸 계속 봤어요. 저는 집에 가서 보고. 그럼 또 어린 마음에 이제 진짜 장난감들이 움직일까 하는 마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고 있는 척. 아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고 진짜야. 진짜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울 보고 형 몸을 보고 와. 그걸 믿겠나 사람들이. 응? 형 몸을 보고 와. 있으시잖아. 나도 가끔 몰래 보거든. 어. 혹시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나 본다. 혹시 나 본다. 응. 나 본다. 그죠? 해보신 분, 아 그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나도 맞아. 저 친구랑 게임하기로 했어요. 빠이. 아니요. 나와요. 아 맞아 토이스토리 4는 was sad 슬펐다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어떤 내용이었지? 4가 그 장난감 가게 그
그 중고 장난감 가게인가 거기. 아니 아니 아니. 어 그거 아니야? 그 쓰리고. 쓰리에 뽀가 이제 그 우디랑 빠이빠이. 이제 아예 끝났어. 어. 어 그럼 이제 우디 안 나와? 이제 토이토리 그 뽀가 마지막. 아 마지막 시리즈야? 어? 맞지? 어 맞을 거. 근데 내가 본 게 쓰리인가? 그 그 곰. 그게 곰이 무서운. 아 그게 쓰리야. 아 포키 포키 포키가 쓰리야. 포? 내가 본 거 포키인데 포크 포크 나오는 거 아니야? 걔 그 그 어린애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눈 달아줬는데 갑자기 움직이고. 어 나 그거 봤는데. 뽀 뽀야 뽀 그게 뽀야. 아 아 아 곰돌이 그 그 곰돌이가 아니고 그거다. 그 호두깎기 인형 같은 인형들 막 걸어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 하는 그런 인형. 맞지 맞지 맞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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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봤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봤어. 뽀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내용이었어가지고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양산 분홍 색깔 옷 입으시고 양산 쓰신 분이 알고 보니까 완전 완전 액션 역할이었잖아. 아주 잘한다. 맞아 귀여운다. 아 그게 반응해? 마음에 들어.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헷갈렸어. 아, 나는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이러면 나루토에 사매하다 이런 거 생각하거든. 사매하다? 어. 있다. 아 그것도 뭐? 뭐 그거? 칼을 사매하다 있거든. 사매하다. 난 그런 걸 생각하지. 양산 잘 생각하는 거. 양산이랑도 좀 많이 어울릴 것 같은데. 양산. 언저리마다 또 이렇게 만화 얘기만 끊임이 없어.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다. 우리 브이라이브 보면 항상 근데 그런 거 같아. 뭐? 처음 인사하고 뭐 오늘 뭐 했는지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운동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른 이상한 얘기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뭐 아무 말 뭐 그치 뭐 재밌죠. 이게 일상 소통 아닌가요? 공부 중. 어 파이팅. 근데 아니, 공부 중인데 라이브. 아니 그만큼 보고 싶어 보고 싶으셨으니까. 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들어오신 거 아니야? 혹시나 방해되실까 봐. 파이팅. 아이고. 헬로우. 오빠 다음 주도 머리 내리나요? 모르겠죠? 네. 질문과 대답이 다 있으셨어. 오 네. 잘 모르겠어요. 하늘 씨 다음 주 팬싸 때 저 이행시 기대해요. 이행시요? 그럼 연습 한번 할까요? 아 이행시. 갑분싸 될까봐 제가 뭔가 그런. 여기 휴지가 있으니까 휴지로 갑시다. 휴. 아 나부터? 응. 어 바로 해. 생각하지 마. 휴. 아 휴. 지각 아니네. 휴. 휴 아이가? 지. 아 지금 금요일이구나. 좋았다. 어? 좋은 거 같은데? 이거는 한 95점?
500점 만점에 95점. 500점 만점. 아,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지. 이런 뭐 2행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2행시 정도. 3행시, 4행시 갖고. 그럼 49행시 한번 해볼까? 가능하나? 책 한 권 낼 수 있다. 동인 칭찬 많이 부탁드립니다. 칭찬을 많이. 제가 또 칭찬 수집가거든요. 제 칭찬 주머니 속에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캠페인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소식 들으셨고. 오늘 찍은 거. 우리 모두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코로나를 펩시다. 극복합시다. 다음 주 갑자기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은데. 그러게요. 전 내일 그냥 아 그냥 딱 이제 퇴근하고 이제 문 딱 나갔는데 갑자기 막 아예 없어진 거야. 그냥 아예. 근데 형 근육도 하나도 다 사라졌어. 괜찮아. 코로나가 없어질 때 근육이 없어질 때. 어. 그리고 딱 나갔는데 코로나가 하나도 없어. 그냥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그냥 전에 깨끗했던 그때. 근데 딱 나갔는데 형 뭔가 좀 옷이 커진 것 같아. 옷이 커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형 댕댕 몸으로 돌아간 거지. 괜찮아? 아 괜찮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에 빠졌는데 지금. 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휴가. 진짜 휴가밖에 생각 안 나네요. 휴가로 이행시를 합시다. 휴. 휴가 간다. 가. 가자. 그래서 500점 만점이에요. 이건. 어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204점. 아우 처음인데? 204점. 오 204점. 해외 여행이야? 난 근데 그거 있어. 어디 딱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 아마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20대가 가기 전에. 혼자서 세계 여행으로 그 배낭여행 느낌으로 또 가볍게 들고 가가지고 세계 여행 이제 유럽 예, 유럽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고 싶어. 크시네. 응? 크시네. 전 딱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 미국. USA. 미국 가서 뭐 하시려고? 그냥 그 길거리들을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뉴욕 스트리트를 월핑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네. 뭐 거기도 또 맛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저번에 푸에르토리코하고 도미니카 갈 때 뉴욕이 잠깐 경유했다가 그치 그치. 그래도 바깥 바람 그냥 한번 하고 갔잖아. 얘들아 가자. 네. 네. 가자. 네. 뭐 이래. 그래. 잠깐. 두 분 중에 일본 분이 계신 거예요? 댓글에 일본어 쓰시길래 궁금해서. 아니요, 저희 멤버들은 다 한국 사람입니다.
Chocolate. 이렇게 하면 대충 초코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물 드릴 것 같은데요. No, no, no. 초콜릿. 아, 911 모르네. 아, 근데 진짜 영어를 들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 맞지? 좀 그런 거 있지, 맞아. 그러니까 100%는 못 알아들어도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어. 맞아. 아직 영어는 좀 어려운 것 같아. 피어싱 찐금인가요? 이거 제일 밑에 거요? 네. 엄마가 줬어. 보시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저 이게 원래 제가 전부 다 은이었는데 이거 엄마가 줘가지고 조금 잘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초콜릿. 벌써 한 시간이요? 오, 그러네. 와우. 두 분 케미 진짜 좋아요. 아이고. 나도 기대려고 했는데 내려왔어. 기억해 주세요. 라이브죠. 착하게.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일찍 일어났죠? 몇 시에 일어났죠? 오늘 7시? 7시 일어났죠. 7시 이제 슬 마무리 해볼까요? 이 댓글이 보면 머리를 빗어주세요. 빗이요? 아, 이렇게? 네, 이제 한 시간을 채웠으니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알찼네요, 되게. 미팅도 하고 이래저래 할 거야. 알찼다 했으니까 알로 일행시 가봅시다. 일행시? 일행시 좋죠. 알. I love you. 알. I love you so much. 알. 알. 알라라라라라. 진짜 설마했는데 그거. 뭐 근데 아무튼 오늘 또 라이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1,400분 이렇게 보고 계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또 다음 주 되면은 뭔가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뭔가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도 주말 준비 잘 하셔서 다음 한 주도 힘차게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는 뭐 또 뭐 다시 뭐 동인이랑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빠링 빠링. 맞아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그레이스 여러분. 자주 자극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떠봐요. 빠링. 안녕. 안녕. 안녕.